자, 우리 이전 시간에 사용자가 리소스 서버에게 인증을 받을 때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면 로그인을 먼저 시켜야겠죠. 누군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로그인 정보를 보내서 이 사람이 맞다, 그 회원이 맞다라는 게 인증이 되면은 리소스 서버가 이제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스콥에 대해서 물어봐요. 우리의 스콥이 뭐예요? B와 C라는 기능이었거든요. 여기 제대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B와 C의 권한을 클라이언트에게 승인할 것인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이 리소스 오너가 allow를 눌렀을 때, 그럼 이제 리소스 서버는 어떤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관하냐면, 예를 들어서 리소스 오너가 유저 1이었다면, 아, 유저 1은 클라이언트 아이디 1번에게 스콥 B와 C를 허용했다 라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요? 리소스 서버가 이제 그 리소스 authorization 코드라고 하는 이 임시 비밀번호를 만든 다음에 그걸 리소스 오너에게 보내주죠. 그때 헤더 태그에 로케이션 값을 줘요. 저게 뭐예요? 리다이렉션이에요. 그래서 authorization 코드 3번을 코드 3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파라미터로 전달하면 리소스 오너는 이것이 리다이렉션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은밀하게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접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클라이언트에게 이 코드 3이라는 값이 전달이 되고 클라이언트는 authorization 코드 3라고 하는 임시 비밀번호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것을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가 리소스 서버가 보낸 authorization 코드를 받는 방법을 처리해 봅시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예요. 자, 일단은 카피해서 우리의 소스 코드로 옮겨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옮기고요. 내용을 보면은 /host/google/callback으로 누가 접촉을 하게 되면 이 패스포트가 저 미들웨어를 제가 리턴하겠죠. 그 미들웨어에 의해서 만약에 로그인에 실패했다면 사용자를 슬래시 로그인으로 보낸다는 뜻인데 저거는 슬래시 오스의 로그인으로 해야지 우리 기준에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예요? 사용자한테 아이디 패스워드를 사용하라고 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홈으로 이동시키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사용자 입장에서 요거를 이제 허용을 해보는 거예요. 허용을 하고서 이렇게 왔더니 에러가 딱 뜨네요. 에러의 내용이 뭔지 봐야죠. 자, 구글 플러스 API 에러라고 떴고요. 프로젝트 뭐뭐뭐뭐는 is not found and cannot be used for API calls. 즉, 어떤 특정 API를 호출할 수 없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만약에 이걸 최근에 생성했다면 구글 플러스 API를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그럼 이 주소로 방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카피해서 자,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자, 제가 카피를 잘못했어요. 이렇게 왔더니 이런 화면이 뜨죠?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했던 스콥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에서 이 스콥. 자, 스콥 하나하나는 구글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 기능을 그냥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어떠어떠한 API를 사용하겠는지를 이네이블을 통해서, 활성화를 통해서 켜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구글 A 플러스 API는 지금 활성화가 된 상태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자, 백해서 자, 다시 완전히 백을 해서 로그인 화면까지 오세요. 로그인 위드 구글에서 다시 클릭. 자, 이렇게 했더니 또 에러가 나는데 user is not defined라고 뜨네요. 자, 요거는 그 에러가 달라졌죠.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 봅시다. 자, 요게 lib 밑에 passport js 62번째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12번 여기네요. 자, 여기 보니까 얘가 에러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에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건 이제 우리가 복사해온 거니까 동작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는 어떤 값들이 전달이 되는지만 좀 살펴보기 위해서 콘솔로 여기에 구글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앞에 프리픽스를 좀 붙이고요.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정보들을 받고 이 돈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일단은 비워둡시다. 제대로 동작하진 않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의 과정을 거쳐봅시다. 자, 이걸 클릭했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죠. 구글 스트래티지 옆에 여기 있는 이만큼의 값이 액세스 토큰이고 그리고 리프레시 토큰은 지금 발급이 안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뒤에 있는 요 곳은 이만큼 꽤 많죠? 요건 이제 프로파일 정보예요. 자,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자, 리소스 서버가 authorization 코드 값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리소스 오너에게 전달하면 리소스 오너를 통해서 리다이렉션해서 결국에는 클라이언트에게 authorization 코드 값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게 그걸 전달 받는 것까지가 여기 있는 요 라우트를 정의하는 거였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렇게 구글 서버에, 리소스 서버에 접속해서 authorization 코드 값과 자신의 클라이언트 아이디 시크릿 값을 직접 전달해 주는데 그거를 패스포트가 우리 몰래 은밀하게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리소스 서버는 그 값을 받은 다음에 authorization 코드를 지워버리고 액세스 토큰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저 액세스 토큰은 유저 1번은 스콥 B와 C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ID에게 허용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액세스 토큰을 만들어서 그 액세스 토큰을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겁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액세스 토큰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는 구글 플러스 API를 통해서 저 액세스 토큰을 이용해서 이 리소스 서버의 프로필 정보 그리고 리소스 서버 상에서 아이디 값과 같은 정보들을 요청하고 그것을 응답받은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 있는 이 콜백 함수를 통해서 전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출력했던 코드인 것입니다. 아, 정말 긴 얘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